치즈.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거 있죠.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 내가 출근할 때는 식탁 위에 치즈가 이렇게 있었다. 치즈가 이렇게 안 생겼나? 치즈 어떻게 생겼지? 식탁에 치즈가 있어. 치즈가 있다. 오늘 이 치즈를 코델리아가, 코델리아라고 아세요? 제 강아지 이름이에요. 코델리아가 나 없는 사이에 치즈를 옮길 수도 있겠죠, 자기 방으로. 코델리아가 치즈를 옮길 확률이 0.2. 우리 집에 코델리아밖에 없네. 간혹가다 우리 엄마가 오시기로 오시는데. 아니면 요즘 저희 집에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사가거든요. 그래서 집 보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치즈를 옮길 수도 있겠다. 집 보러 오신 분. 어? 집 보러 오신 분. 집 보러 오신 분이 치즈를 옮길 확률이 0.3. 아니면 집 보러 오신 분이랑 같이 오시는 복덕방. 복덕방 아저씨. 복덕방 아저씨가 치즈를 옮길 확률이 0.4라고 하자. 여러분, 오늘 치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옮겨질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죠. 왜? 코델리아가 옮길 확률 0.2. 집 보러 오신 분이 0.3. 복덕방 아저씨 0.4. 다 더해도 얼마밖에 안 돼요? 0.9밖에 안 되잖아요. 단 치즈를 동시에 옮길 수는 없고 이 중에 한 명만 옮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확률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자, 문제 내겠습니다. 집에 와보니 어머 앗! 치즈 was moved. 이게 문법에 맞나? 치즈가 움직였구나! 이미 치즈는 여기 없는 거야. 비어있다. 이 상황에서 용의자는 세 명밖에 없는 거지. 하나 시작, 코델리아. 또 하나는 집 보러 오시면, 또 하나는 복덕방 아저씨. 그 중에서 누가? 코델리아가 옮겼을 확률을 구하라.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느껴야 된다니까. 아, 일은 이미 터졌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는 애들이 세 명이 있구나. 용의자 1, 용의자 2, 용의자 3. 근데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나는 지금 모르는구나. 그 상태에서 누가? 코델리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확률을 구하라. 어떻게 한다고? 분모에다 시작. 용의자 1, 용의자 2, 용의자 3. 왜? 그게 바로 조건의 확률. 치즈가 옮겨질 확률이니까. 용의자 1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확률. 용의자 2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확률. 용의자 3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확률. 분자는 누가 범인으로 지목됐어요? 코델리아가 옮겼을 때가 아니죠. 콩열리 옮겼을 확률을 구하라.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잖아. 뭐뭐였을, 뭐뭐졌을 확률. 이런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0.2라는 예를 그대로 복사해주면 최종적인 답이다. 그래서 답은 얼마야, 시작? 그래요. 9분의 2가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 이걸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조건 방류. 우리 지금 영어 안 썼죠? P, A밥이 이런 용어 안 썼지. 그러고도 이 분위기를 보고 저렇게 줄거리를 처리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유제의 3번 문제부터 또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실하게 잘 기억하십시오. 한 번만 더 얘기하죠. 어떤 사건이 이미 터졌는데, 살인사건 이미 터졌는데, 폴리스라인 쳐져 있는데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몰라. 그 중에서 얘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확률, 조건부 확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